정과 보물찾기 3편 에디의 싱싱카. 얘들아, 너희들 혹시 내 싱싱카 못 봤어? 싱싱카? 그게 뭐야? 내가 만든 빨간 장난감 자동차야. 어제까지 가지고 놀았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뽀로로 탐정에 찾아주면 되겠다. 뽀로로 탐정? 난 어떤 사건이든 해결하는 명탐정 뽀로로. 그리고 이쪽은 똑똑조수 크롬. 그냥? 자,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줄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 잘 달리는데 역시 이 에디님의 작품이라니까. 왼쪽 길로 가야지. 얍. 왜 이러지? 고장 났나? 멈춰, 싱싱카! 쫓아갔는데 싱싱카가 너무 빨라서 놓쳐버렸어. 일단 싱싱카를 놓친 그 장소에 다시 가봐야겠어. 뽀로로의 탐정 법칙 첫 번째! 모든 사건은 마지막 장소에서 시작된다! 맞지? 맞아! 자, 그럼 가보실까? 그냥? 바퀴 자국이 두 개라. 에디, 혹시 싱싱카 사진 있어? 사진은 없는데. 아, 설계도는 있어. 자. 크롬, 사진 좀 찍어줘. 그냥? 자, 어느 쪽이 싱싱카의 바퀴 자국일까? 맞아, 이쪽 바퀴 자국이 똑같아. 싱싱카는 이쪽 길로 간 거야. 얼른 가보자. 어제 가지고 놀았던 자동차들이 놀이터에 흩어져 있네. 혹시 저 중에 싱싱카가 있을지 몰라. 놀이터에 숨어있는 자동차를 하나씩 확인해보자. 어디? 아하! 여기 있다! 오, 근데 싱싱카가 아니네. 무슨 차인지 친구들은 알겠지? 맞아! 경찰차야! 사건 발생! 경찰차 출동! 여기도 자동차 있다! 근데 빨간색이 아니네. 가만! 이 자동차는? 맞아! 꼬마버스 타요지! 빵빵! 꼬마버스 출발합니다! 찾았다! 자동차! 그런데 이것도 싱싱카는 아니네. 무슨 차일까? 맞아! 구급차야! 응급환자 발생! 구급차 출동! 빨간색 자동차다! 드디어 싱싱카가! 아니네. 이 차는 바로! 맞아! 소방차지! 화재 발생! 화재 발생! 내 싱싱카는 없네. 뭐여여! 크량! 크령! 크령! 크량! 바퀴 자국이잖아? 저쪽으로 이어지네? 얼른 가보자! 거기 있어? 며칠 동안 열심히 만든 건데. 걱정 마, 우리가 고쳐줄게. 너희가? 그냥. 이게 다 자동차 부품들이야? 역시 힘들겠지. 힘들다니. 아주 멋지게 고쳐놓을 테니까 우리만 믿어. 그럼 그냥.
먼저 앞바퀴를 바꿔줘야겠어. 똑같은 바퀴가 어떤 거지? 맞아, 그거야! 됐다! 이런, 차 문도 많이 망가졌네. 어떤 문이 딱 맞을까? 오, 정답! 멋진데? 부서진 핸들도 바꿔주자. 어떤 핸들이 딱 맞을까? 맞았어! 딱이야! 이런! 자동차 앞을 밝게 비춰주는 라이트도 깨졌네! 반대쪽과 똑같은 라이트를 찾아보자! 맞아, 맞아! 우와, 멋지다! 안테나도 부러졌네! 새 걸로 바꿔주자! 에디! 안테나는 똑같은 거 아니어도 되지? 어, 뭐든 상관없어.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로 달아주자! 친구는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이거? 아님, 이거? 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오, 멋진데!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묻은 먼지를 깨끗이 닦아주면 우와, 내 싱싱카! 고마워, 뽀로로! 크롱도! 명탐정 뽀로로에게 이 정도쯤이야! 크롱크롱! 뽀로로! 뽀로로, 여기 있었구나! 루피, 무슨 일 있어? 그게... 내 무지개 소라가 사라졌어! 뭐? 크롱? 내 무지개 소라가 어디 갔을까? 명탐정 뽀로로, 내 보물을 꼭 찾아줘! 뽀로로 탐정과 보물찾기! 다음 편을 기대해줘!